식물은 크게 뿌리, 줄기, 잎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여기 잎과 뿌리를 이어주는 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꽃을 하나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이 꽃을 이 붉은색 물에다가 담그어 볼 것입니다. 그런 후 4시간이 흐른 뒤에 이 꽃을 다시 꺼냅니다. 자, 이제 꽃의 줄기 부분을 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를 때는 가로로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자, 가로로 잘랐을 때 단면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붉은색 물들이 이렇게 점점점점 박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줄기를 세로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로 단면을 보면 이렇게 붉은색 줄이 길쭉길쭉하게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줄기가 담그어 두었던 빨간색 물을 빨아들였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줄기의 가장 큰 역할은 물을 이동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흡수한 물을 식물 전체로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줄기입니다. 자, 줄기는 이런 물을 이동시키는 통로뿐만 아니라 식물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거나 줄기에다가 양분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감자 같은 식물이 있죠. 이런 줄기는 생김새도 다양한데 느티나무처럼 굵고 곧은 모양도 있고 나팔꽃이나 고구마처럼 가늘고 길어서 다른 물체로 휑휑 감아가는 모양도 있죠. 줄기의 겉은 까칠까칠하거나 매끈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고 세균의 침입을 막고 식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